안녕하세요. 3월 18일 수요일 외신통통 김주연입니다. 전날 12% 하락이라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낙폭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는 다행히 간밤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5-6%대 반등한 걸 보고도 오늘은 별로 크게 움직이진 않았네 싶은 걸 보면 확실히 요즘 장세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. 지난밤 뉴욕 증시가 반등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였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급여세 인하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몇 달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. 대신 우리는 크게 가겠다며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. 브리핑에 함께 배석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의회와 논의 중이지만 $1,000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. 미국 성인 한 명당 $1,000씩 지급하는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투입되는 예산은 2,500억 달러가량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무니신 장관은 부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며 수혜 금액은 인당 $1,000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약 8,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전했고요. 이 가운데 500억 달러가량은 항공산업 부양을 위해 쓰일 거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.